나요? 해피엔딩 못 쓴다는 애? 아, 그래서 해피엔딩을 안 쓴다는 건가? 다음 비극인가 봐, 잠깐만. 장르가 다음 비극인 것 같은데, 어째? 그런 걸로 약속하지 마! 그러니까. 저기, 세이브. 왜? 우리 아리아는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어, 여기 문 있다. 어, 책 있다. 잠깐만. 내 거처에 어서 와. 멋진 상품을 받아가시라! 간단한 게임을 하면 돼. 규칙을 설명해주겠어. 어쩔 수 없네. 우후후, 어쩔 수 없는 정말 장난꾸러기 같으니라고 라는 얼굴을 하고 있지만 아리야, 저거 우리 지면은 우리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지. 괜찮아요. 전 죽으면 다시 살아나니까요. 뭐 그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지만. 이문들 보여? 어느 순서로든 들어가도 상관없지만 들어가고 나서 수수께끼를 풀어야 해. 정답은 방 안에서 찾을 수 있는 무언가야. 답을 모르겠다면 방 주변을 조사해 보도록 해. 규칙은 이래. 간단하지? 방 안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응, 알았어. 세이브하고 올게. 세이브를 하고 오라는 거지. 어우, 야, 너 기다려주고 되게 착하다. 왜? 여긴 또 뭐야? 뭐 이렇게 많아, 문이. 응, 나중에 올게요. 나중에 올게요. 저것은 나중에 와야 되는 겁니다. 세이브. 자, 세이브. 세이브를 주세요. 세이브. 세이브를 주세요. 우리 주인공은 계속해서 조심스레 수수께끼의 도서관을 탐험했습니다. 그 얘기 듣기 전에 왼쪽 위에 세이브를 하게 해주세요! 아리아는 진실을 밝혀내고 싶었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언제 끝날까요? 아직은 알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앉아서 이야기가 어떻게 풀려나가는지 지켜봐야겠어요. 저기 왼쪽 나위! 작은 선물을 주려고 왔어. 그럼 그 선물 받고 세이브할게요. 스페이드 에이스를 획득했다. 잠깐만. 설마 42장의 모든 저 트럼프를 다 획득하려는 건 아니겠죠? 카드? 보기보다 유용할 거야. 네, 감사합니다. 저기 다 모으는 건 아니겠죠? 여기도 문이 장난하는 게 많네요. 일단 위에 가가지고 수수께끼 풀고 옵시다. 저거 먼저 하고 와야 될것 같죠? 이제 동선을 살펴봤을 때. 자, 수수께끼. 괜찮아. 우리 시청자분들은 알고 있을 거야. 보면은, 아, 이거 답이 이거예요! 라고 알고 있을 거야. 내가 헤매더라도. 괜찮을 거야. 자, 덤벼! 응? 뭐야, 이거? 빗자루다. 이 수수께끼의 정답을 내 곁에 두진 않을 거야. 이 수수께끼의 정답을 내 곁에 두진 않을 거야? 보물상자다. 양초다. 광대다. 뭐, 어떻게? 선물이다. 시계다. 대답을 어떻게 해, 근데? 저기, 문제, 답. 이 수수께끼의 정답을 내 곁에 두지 않, 아마 양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양초다 하면 너 타잖아. 저기, 답은 어떻게 합니까? 답을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나이가 들수록 작아진답니다. 내 이름은 무엇인지 아나요? 양초예요. 아까부터 부르짖고 있는 이모 양초요. 글씨가 되게 작게 보이네. 결정. 됐. 자, 다음. 나는 지식의 열쇠이면서 새 세계를 만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게 흥미를 찾고 다른 사람은 지루함을 찾습니다. 내 이름은 뭘까요? 참고로 아까 거기 있던 애가 나야. 바로 나야. 너가 이렇게 걸어오는 사이에 재빨리 통과해가지고 여기 있었단다.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 다음부터 좀더 천천히 와, 알았지? 예, 다른 사람 지유 지식의 열쇠면서 새 세계를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내게 흥미를 찾고 다른 사람은 지루함을 찾습니다. 내 이름은 무엇일까요? 잠깐만. 이거 나가는 거 어떻게 하니? 정답이 아닌 것 같아. 다행이다. 책, 선물. 이건 뭐야? 묘비다. 묘비? 식물. 광대. 이걸 못 풀면 아주 화가 날 거야. 정답은 이방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해. 아, 지금 책도 표험인가? 책 가보죠, 책. 책. 오케이. 알았지? 다음부터 좀더 빨리 오지 말고 천천히 와야 돼. 응, 알았어. 바로 갈게. 아, 잠깐만, 나 가야 된다. 이야, 와, 잠깐만. 자, 문제 맞출 거지?
빨리 와! 나는 나는 다리가 많지만 똑바로 설 수조차 없습니다. 나는 무엇일까? 다음부터 좀 더 천천히 와, 알았지? 나 완전 체력 없단 말이야. 이거 식물 아니야? 잠깐만. 식물은 뿌리가 많지만 일어설 순 없죠? 정답이 아닌 것 같아. 어, 아닌가? 식물이다. 어, 아닌가? 빗자루. 아, 빗자루인가? 빗자루 해보자. 식물도 그런데? 뿌리는, 뿌리, 그러니까 뿌리니까 다리는 많지만, 일어설 순 없으니까. 빗자루. 결정. 맞구나! 아, 식물은 아마 저 화분 포함인가봐요. 말할 때. 맞았어! 다 맞췄는데? 다 맞췄는데 그럼 어떡해요? 아! 어! 문 하나 생겼어!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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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나는 산산이 부셔서도 작동한답니다. 하지만 내 움직임이 멎으면 당신도 움직임이 멎게 돼요. 응? 산산 조각이 나도 움직입니다. 하지만 내 움직임이 멎으면 당신의 움직임도 멎게 돼요. 뭐지? 심장? 심장인가? 근데 심장은 갈갈이... 아! 세포는 살아있으니까? 가보자. 맞았어! 맞았어! 땡큐! 감사합니다. 다 맞췄는데? 잘했어! 아, 이번엔 좀 천천히 와서 살았어. 재빨리 와서 준비할 수 있었어. 어? 축하해! 수수께끼를 전부 풀었네! 자, 여기 상이야! 네 거라고! 하트 에이스를 획득했다.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책을 즐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책이 좋은 거야. 저런, 부끄럽게 그렇게 날 칭찬을 하고. 어머나, 그렇게 내가 좋았어. 어머나, 그럼 여기 수수께끼 한 번 더 하고 갈래? 아니, 그건 아니야. 안녕. 갑시다. 수수께끼 한 번 더 하기 전에 갑시다. 잠깐, 세이브, 세이브, 세이브. 세이브 합시다, 세이브. 일단 세이브. 곧 죽어도 세이브. 세이브는 소중하니까. 이제 다이아랑 클로버 남은 건가요? 그렇겠지? 잠깐 볼까? 에, 아이템. 하트 에이스, 스페이드. 그럼 다이아 에이스랑 클로버 에이스만 찾으면 되겠네요. 일단 하나는 저 위에 있는 계단에 방으로 가면 있을 거고. 자, 쟤. 저기. 에, 이건 어떻게... 여기 막혔고 여기 올라갔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도대체. 아, 책들 있다. 교황색과 보라색 두 가지 인형이 있어. 하지만 전부 믿을 필요는 없어. 사실 둘 중 하나의 종류의 인형은 거짓말이 좋아하거든. 저 인형들 중 하나가 불건을 감추고 있고 각 인형들은 그 인형이 어디 숨어있는지 가리키는 표지를 갖고 있어. 과연 어딜까? 하루 종일 생각했는데 아직도 모르겠어. 잠깐만. 주황색과 보라색 두 가지 인형이 있어. 하지만 전부 둘 중 하나의 종류의 인형은 거짓말을 좋아하거든. 그러면 주황색만 믿어볼까? 주황색만 믿고 가면. 응? 잠깐. 주황색만 믿는다고 하면 내려가서 올라가. 응? 잠깐만. 보라색만 가볼까? 보라색만? 보라색 여기 올라가서 왼쪽. 응? 이게 물건을 숨기고 있는 인형일까? 잠깐만. 이쪽에 있어. 아래 있어. 옆, 여기, 여기 어딘가 있어? 요 위. 여긴가? 아니면? 어, 다 가리키고 있는 게 여기긴 한데. 주황색이. 한번 해볼까요? 네. 아니야! 어, 맞아? 맞아! 바닥에 카드가 있다. 집죠. 다이아몬드 에이스를 뺄 때.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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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가는 길, 여기다! 오마. 너 감히 나를 죽였어! 원망해 죽겠어! 근데 몸이 안 움직여! 진작 솜이 다 빠져나가! 으이익! 누가 좀 저 바느질 좀 해주세요! 도서관에서 목마를 보는 건 처음이려나? 그렇죠, 아무래도. 아, 이거 목마였구나. 뭔가 했다.
이 복마 위에 자꾸 네모난 걸 놓을 수 있을 것 같아. 아, 트럼프를 여기 각각 하나씩 놔야 되는구나. 근데 뭘 기준으로 놔야 되나? 일단 이 책들을 읽어본 적 있어. 정말 재밌는데. 슬플 때는 책 읽는 걸 좋아해. 언제든 기분이 좋아지거든. 아직도 코미디야? 아직도 코미디구나? 이미 끝난 줄 알았는데. 코미디 책이 굉장히 많네요. 세이브하고. 난 세이브를 사랑하니까. 저장 횟수가 50을 다 돼가네. 여기는? 누구 있다. 이 방엔 비밀 통로가 있어. 네가 찾을 수 있을까? 괜찮아. 나 비밀 통로 진짜 많이 찾았어. 방탈출에서도 진짜 많이 찾았고, 나 비밀 통로 같은 건 거의 도사야, 도사. 기다려봐. 기다려봐. 내가 금방 찾을 수 있어. 자, 기다려봐. 그래! 이럴 줄 알았어! 야, 비밀 통로? 비밀 통로? 비밀번호 하나도 안 정해놓고 비밀 통로? 나한테는 쉽지야! 읽죠. 책에 카드 한 장이 들어있네. 클럽, 왜요? 별로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 가자. 쟤 따라올 수도 있어. 빨리 가자. 따라오면 안 돼. 빨리 가, 빨리. 나 찾았다! 네가 찾을 수 있을까? 이미 찾았거든! 바보, 윙! 흥! 자, 책도 신나게 굴려줬으니까. 여기 하트 스페이드 다이아 클로버. 시계와 카드 문양이 그려져 있어. 무슨 뜻일까? 시계? 시계와 카드 문양? 뭐지? 일단 여기 옆에 가보죠. 문이 잠겨있다. 여긴 잠겨있구나. 그러면 여기는? 여기도 잠겨있구나. 코미니 체크. 어떻게 하는 거지? 시계 방향으로, 그니까, 하트, 스페이드, 이런 식으로 해서, 해볼까요? 어디, 하트, 스페이드, 그 다음 뭐야? 다이아, 클로버. 다이아. 오케이, 그리고, 클로버. 놓으면? 나이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나이스 아이디어였어요. 무슨 뜻일까? 이미 놨어. 미안. 그럼 어딘가 문이 열렸단 소린데? 여긴 잠겨있고. 여기가 열리는군요. 나 여기가 제일 마지막에 열릴 줄 알아. 잠깐만. 아까 저기 잠겨있는 문이 있었는데. 잠깐만. 저기 잠겨있는 문이 있었는 잠깐만요. 저기 잠깐만. 아니 저 분명히 잠겨있는 문이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가도 되나? 이래도 되나? 챕터 2 Fairy Tales 동화? 아 그러면 막 백설공주 나오고 신데렐라 나오고 그러나? 뭐 있다 여기. 근데 못 본다. 이거 아 저 뭐 했어야 됐나? 장난감 병정이다. 장난감 총 갖고 있다. 그 불안하다, 야. 가죠. 부엉이네. 부리에 뭘 물고 있어. 이거 가지고 가라고. 나한테 주는 거야? 이거 여기 좋은 건데 이거 왜 이렇게 많아? 아우, 야, 이제 받았냐? 아우, 야, 힘들어 죽겠다. 고마워. 아우, 이제 좀 말이 틀리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뭐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나 모르겠다. 일단은 줬다. 에헷, 나 간다. 읽죠. 당신은 3층의 파티에 초대되었습니다.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 전에 세이브를 하고 싶습니다. 있네요. 23번 혹시 모르니까 냅두자. 잠깐만 써놓자. 23번 키 혹시 모르니까요. 저장했니? 잠깐만 됐어. 원숭이다. 우스꽝스러운 장난감 원숭이다. 윙, 왜? 이거 뭐야? 아, 이거 그거다. 기차. 나랑 놀지 않을래? 그래. 가위바위보 하자.
하나, 둘, 셋,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난 볼은 했으니까 내가 이겼어! 다른 친구들이랑 놀면 항상 비기더라. 다음에 또 놀자. 또 놀래? 안 놀니? 응, 알았어. 내가 어렸을 때 처음으로 읽었던 동화책들이야. 이것들 덕에 책을 좋아하게 됐어. 아, 그래? 난 동화책은 좋아해도 내가 좋아하는 장르 아니면 웬만하면 안 읽던데. 어, 해설자님, 언제 오셨어요? 아리아는 이 이상한 도서관에서 빠져나오고 싶었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동화들이 어두운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 알고 있니? 참 흥미로워. 미안, 잡담으로 주의를 뺏으려는 게 아니었는데 분명 바쁘겠지. 무슨 일이야? 뭐 하나 물어봐도 돼? 물론이지. 누구한테 일어나는 일을 해설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야?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니? 감히 네가 나에게 대답을? 허! 물어봐도 된다고 했지만 대답한다고 한 적은 없는데. 왜 너무해. 침묵은 아리아를 실망시켰습니다. 대신에 탐험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자, 말했지? 가, 탐험하러. 네. 이건 뭐 답 정도네요. 동화책. 다른 건 볼 게 없고, 작은 고민형이다. 세이브하고서 옆방이나 돌아가 볼까? 짜잔. 옆으로 가보죠. 어, 여기 뭐 있다. 식탁에 수프 그릇이 있다. 너무 뜨거워 보인다. 아, 이거, 아니. 아, 역시, 곰 세 마리! 곰에 대한 동화 있었는데, 곰과 그 엄마 곰, 아빠 곰, 애기 곰 나오고, 수프에 대한 얘기 나오고 그런 동화 있었는데? 오. 로버트 사우디의 골디 록스와 곰 세 마리란 책이 있다. 아, 저건가? 로버트 사우디의 책 간단히 내용 알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꽃병에 튤립이 있다. 잠깐만. 일단 잠깐 나가보자. 세이브하자. 혹시 여기 이야기대로 해야 되나? 나 이 이야기 잘 모르는데. 헷갈리는데. 기억 안 나는데, 지금. 알려드릴까요? 아, 네, 알려주세요. 이거 뭔 내용이었죠? 대충밖에 기억이 안 나. 엄연히 그, 약간 어렴풋이 밖에. 그 사이에 난 딴 데 먼저 가봐야지. 여긴 뭐지? 아, 잠겨있구나. 그러면 스토리대로 가보나? 너무 뜨거워 보인다. 너무 차가워 보인다. 맛있어 보인다. 마신다. 그리고 들어가서 수프 맛있다. 꽃도 너무 이쁘다. 다 가져가 버려야지. 그리고 잡아버릴까? 안 되네. 그러면 여기서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없네요. 나갈까요? 나가다 죽을 것 같은데 어째? 문고리가 사라졌어. 문에 뭐라 쓰여 있어. 골드리스가 좀 더 조심했더라면 절대 들키지 않았을 텐데. 곰 세 마리. 튤립을 여기다 꽂아놔. 아니야. 아니죠. 달콤한 향기를 내는 귀여운 꽃. 이것만 갖고 가는 건? 아, 이것도 안 되네? 좀 더 조심했더라면. 그 외에는 볼 수 있는 게 없네요. 일단 나가서 딴 거 먼저 좀 볼까요? 힌트 없나? 아, 잠깐만. 곰인형? 아, 곰인형은 갖고 가가지고 카모플라주라든가 안 되나? 잠깐, 여기 빠지기! 내 요정들이라는 책이 있다. 읽죠? 옛날 옛적에 저주를 받고 태어난 네 자매가 있었습니다. 요정들은 한 해에 아홉 달을 깊은 잠에 빠지고 나머지 세 달 동안만 깨어있을 수 있었습니다. 엄청 많이 자네. 친근하고 착한 요정 튤립은 봄이 시작할 때 깨어나 봄이 끝나면 잠들었습니다. 가장 활기찬 요정인 해바라기는 더운 여름 동안만 깨어있었습니다.
차분하고 친절한 숙부쟁이는 가을이 올 때 눈을 떴습니다. 아, 계절이구나. 네 자매 중에 가장 성숙한 진지한 설강원은 추운 겨울 동안만 깨어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유정들은 서로를 모른 채 죽었습니다. 끝? 그걸로 끝? 거의 왜 계세요 근데? 탐험을 하라고 그냥 탐험을 하라고 대놓고 그냥 말을 하네. 아 여기도 있네 문이? 여긴 진짜 문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바닥에 쪽지가 있다. 가져오죠. 쪽지를 획득했다. 읽을까? 아 여기 읽을 거예요. 기펜, 안경, 책갈피, 리본, 돋보기, 잉크. 응? 놀러 왔어? 무슨 놀이 할까? 체스? 의자 뺏기? 미안, 놀러 온 게 아니야. 숨바꼭질 하자! 내 말 듣고 있어? 이 방 어딘가에 숨어 있을 테니까 날 찾아야 돼, 알겠지? 놀지 뭐. 좋아, 등과 만난 수목기! 하나, 둘, 자, 끝 찾는다! 어머, 내 뒤에 있네. 잠깐만. 찾았다! 오, 나이스! 다행이다! 어떻게, 내 숨을 자리 완벽했는데, 어떻게 여기 숨는지 안 했어? 몰라, 나도, 얼결에! 책으로 가득한 책장은 책을 숨기기에 완벽한 곳이니까. 응, 그런 추리는 없었는데, 아무튼, 야, 찾았다. 이야, 정말 똑똑하네! 힘들었다. 아슬아슬했다. 정말 재밌었어. 같이 놀아줘서 고마워, 아리야. 야, 근데 경품 없냐, 경품? 경품! 선물! 프레젠츠! 프레젠 기프트! 야!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야, 주는 거 하나 없이, 너무했어. 이야, 너무하네, 진짜.